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7일 2019 올해의 차에 현대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총 11대의 후보를 공개한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포천 레이스웨이에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2018년 기아자동차, 스팅어, 2017년 르노삼성자동차, SM6, 2016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2015년 인피니티, Q50, 2014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2013년 기아자동차, K9 렉서스, 뉴, ESL, 올해의 차로.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의 올해의 차 시상식은 오는 1월 23일 진행될 계획이다.